슈퍼맘마입니다. 약을 먹을 때 대부분 알약 목에 넘기기 힘들잖아요. 근데 이거를 넘기기 힘든 아이들은 빨개를 이용해서 먹으면은 목 넘김이 훨씬 수월해요. 그래서 우리 첫째 건이가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. 자, 이미 지금 감기 걸린 상태여가지고 자, 시범 보여주세요. 넣었죠? 자, 알갱이가 큰 것도 먹을 수 있어요. 엄청 커. 이게 목 넘김이 빨개가 더 수월한 이유는 그냥 물을 마실 때는 입이 닫아진 상태에서 삼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구멍에서 걸린대요. 근데 빨대를 이용을 하면은 그 사이 틈이 생겨가지고 더 목 넘김이 수월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. 지영이 이제 잡으러 온대? 애 넷을 키우다 보니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. 그 다음 방법은 여기 이 동생은 빨대로도 목 넘김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은 네. 이런 바나나 같이 부드러운 과일에 이걸 섞어 먹는 거예요. 알약을 숨겨. 숨겨주세요. 이렇게. 아기 아기. 안에 초록색이 뭐예요? 이대로. 양몽. 아. 아. 오 넣었어 넣었어. 씹어 먹으면 써요. 꼭 물과 함께 삼켜주세요. 없어 없어 없어. 우리 둘째는 약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아이라서. 약 먹는 게 힘들어서 제가 진짜 애들 약 4명을 먹이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에요. 엄마 이거 제일 작은 거 먹어봐. 잠깐 조제 좀 해줄게. 기다려봐. 자, 이렇게 먹으면 훨씬 수월하고 아이와 싸울 일이 절대 없어요. 약을 먹는다고 서로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예민하신 어머님들은 그냥 원래대로 저기 하시면 되고, 하지만 예민하지 않으신 어머님들은 이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약국에 물어봤는데 안 먹는 것보단 그래도 이렇게라도 먹이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너무 질색질색하고 안 먹으면 이렇게라도 먹이라고 하셨어요. 근데 아예 오레오에 그냥 막 이렇게 어제는 오레오에다가 오레오 갈아가지고 구겨가지고 뭉쳐서 줬는데 잘 먹었어요. 그리고 엄마가 선물 줬잖아요. 잘 먹어서 선물 사줬어요. 공룡. 엄마 근데 이거 자꾸 이게 무슨 느낌이야? 바나나. 약을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나? 저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응. 저도 우리 약 다 먹었어? 아니. 저도 처음에는 저희 애들이랑 약 먹일 때 진짜 서로 싸우고 짜증나고 있었어? 네. 정말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었어. 그게 뻔이야? 아니 여기 가운데다가 쏙 집어넣어. 근데? 그냥 쑥 집어넣어. 쑥! 과감하게 쑥! 쑥 집어넣어. 조금 모양새는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도. 엄마 이거 봐. 오빠. 어쩌겠어요. 저기요 이거 봐요. 그냥 이건 엄마가 넣어줄게. 자, 못 먹는 사람들 뭐 주스에 타 먹이지 마시고 깨부셔서 먹이지 마시고 저와 같이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. 편하게 가자고요. 우리. 그냥 이렇게 다음번에는 우리 뭐 할 거냐면은 물약 잘 먹이는 방법. 그 젖병에다가 막 이렇게 촉촉 빨고 이런 거 아니에요. 다음 약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얘도 안 먹고 있어. 이 약. 안녕. 방학 중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졌대요. 자, 우리 썸네일 찍자. 썸네일 어떻게 찍냐면은 하나, 둘, 셋.